제거하는 데 성공하는 낮은 소드. 이거 노토모리 하나 무서워요! 이야! 완벽하네요, 연계가. 순까지 나왔습니다. 아, 순식간에! 자크가 왔는데 자크 슬프죠? 케이틀린 나미 전사! 네. 노토모리 하나 무섭습니다. 녹턴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 해둬야 됩니다. 네. 오리아나 근처에 있던 녹턴과 오리아나의 충격파 연계. 이거 그렇다고 뭐. 타워 있는데 와딩을 할 수도 없고요. 실드에서 지금 황당하죠. 자크가 잘 성장했는데 자크를 써먹을 데가 없어요. 네, 그 이러면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지금 녹턴궁 빠진 걸로 당분간 안전하다는 걸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될까요? 아, 자크를 써먹을 게 아까 드래곤 타이밍이었는데요. 네, 이거 마인드 컨트롤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판단 정말 아쉽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대기하다가 앞으로 딱 오는 타이밍에 미니언 밀고. 이야, 진짜 믿어. 진짜 깔끔하네요. 오리아 살진 아무 의미 없죠. 일단 써본 거리거든요. 네. 남이 궁극기 썼지만 이미 늦었고, 드래곤 타이밍 자크 내려와야죠. 이번엔 지금 녹턴 템이 굉장히 좋아요. 쉔 녹턴 궁 다 없습니다. 네, 지금 녹턴 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녹턴이 굉장히 세요. 단순한 정글러가 아닙니다. 캐트린 캐트린 너무 많고. 이거 녹턴 진짜 정글러 쪽 굉장히 세거든요. 자, 물의 감옥 드래곤을 가져가야죠. 옆에서 드래곤 센터 자크 좋아요. 자크 좋아요. 이렇게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제 허리케이즈 살아갔어요. 이지려 길이 아직 이지려 포지션 너무 좋아요. 벗기에서 살아갔어요. 벗기에서 포킹만 해요. 녹턴도 살아있고 지금은. 아, 야, 얼굴 묻혔어요. 얼굴만 묻히는 역할만 합니다. 아, 이거 앞에 안 나와요. 지금 빠질 데가 없어. 이거 이지가 살아간 게 문제가 아니라 케이트를 남습니다. 죽어요. 아, 이거 진짜 같은 어떤 팀이지만 믿겠는데 오늘만큼은 프레이더. 네. 아니 이거 전이를 상실하게 만들죠. 포지션이. 네. 아, 뜨거워요. 아, 작가 정말 잘 들어갔었는데. 어, 이거 배치기 쿨 때문에 저. 야, 이거 어? 어, 어, 예, 이건 배치기 예측 못한 거 같죠? 불 한번 꺼봤고요. 이게 만화가 아슬아슬해서 급등도 좀 쟀었네요. 충격파. 어, 그리고 오히려. 어, 예, 오히려 이거 충격파 안 맞고. 오히려 도발 전면. 야, 그리고 마무리 뒤에서 플레이. 어, 오히려. 글쎄요, 이거는 앞으로 있을 경기도 영향이 있을 정도로 그라가스의 수통 폭발이. 네, 히티가 좀 안 되는 모습. 본인에게 독이 되는 폭발이 되어버렸죠. 일단은 아까 충격파가 좀 예측하지 못한 그 오리아나가 옆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들어가다 보니까는 실드가 좀 순간 당황을 하게 만들었었거든요. 네, 한 번 다시 보시죠.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는데 슈퍼파스 딱 들어오고 자크가 정말 잘 들어왔는데 여기서 그 세뇌 때 호흡 못했어요. 저 케이틀린을 프레이가 뒤로 돌아서. 와, 야, 진짜 저거는 이거를 케이틀린을 잡았어요. 프레이가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추격이 이제 옆으로 돼버리죠. 이지려 잡으러 저 안에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네, 딱 슬로 걸고. 아, 조금 소름돋네요 방금 그 플레이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카이니 선수의 크레센도가. 네, 자크의 어떤 공격도 호응하지 못하도록. 아, 너무 잘해요 플레이. 네, 선수 너무 잘합니다. 상대방을 묶어주면서 진짜 너무 지금 잘해요. 지금 이주리얼 5킬 노데스 4어시입니다 조금 있으면 모랑곰까지 나오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이지리얼 자국 챔피언이 조합상 없습니다. 네, 이건 그라가스 센타임에 이지리얼 녹였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그라가스 한 콤보에 이지리얼 안 죽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지리얼 쿨 돌리면서 계속 하면 됩니다. 네, 쉔도 있고요. 그걸 살려주기 위한. 네, 파랑 이지의 무서움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네. 이게 중반 타이밍에 그라가스 누킹으로 잡는다 그런 그림이 나왔어야지 지금부터는 못 잡습니다. 쉔 이거 이깁니다. 작상대로 이게 의외로 쉔의 유지력이 좋습니다. 이겨요. 그리고 자크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건 나는 젤리도 줘서 먹는데 쉔은 그냥 해도 이겨요. 그렇죠. 그냥 해도 체력 회복 되거든요. 네, 제 닌자 방어술이 안 뚫리거든요. 실드도 있고. 그리고 지금 녹턴이 너무 셉니다. 녹턴 템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네, 단순하게 리신과 비교하면은 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캐트린 입장에서 녹턴 때리다가 한타 끝나거든요. 네, 녹턴이 날아온다는 얘기는 주위에 뭐가 딸려와요. 공이라든가 쉔이라든가. 잠깐 숨통을 돌리면은 갑자기 이지리얼이
자, 이거 누가 온다 싶은 거죠. 센트로 빠지고요. 미드 압박하고 있는 낮은 실드. 하지만 이즈리얼이 바텀 정리하고 미드를 합류해줍니다. 네, 이거 상대가 안 되게 박수가 집니다. 야, 저렇게 막 주워먹고 무빙하고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 그냥 때린대요. 네. 네. 그냥 QW평 QW평 그냥 계속. 저게 또 그 큐스킨의 회복 능력이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실드도 있고. 자, 이즈리얼 미드로 합류하려다가 막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진을 한번 생각하는 거지. 차창에 미드 보이네요. 한 팀 20씩 이즈리얼 모락 나오네요. 나왔네요. 아, 이거 한번 나왔어요. 이대만 진짜 못 잡거든요. 완전히 그럼 루킹을 하겠죠. 플레이라면 오히려 아유. 자크가 위험한데요 이러면은 오히려 한텐데. 자, 녹턴이 미드 쪽으로 이동. 그리고 또 지금 남이 플레이하는 꼬릴라 선수 입장에서 정말 무서운 게 녹턴이거든요. 네. 다른 챔프들 상대로면 이 정도면 안전거리고 시야 확보해도 되는 타이밍인데 녹턴 날아갈까봐 좀 더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감옥 또 녹턴이기 때문에 생각을 더 해야 되고요. 뭐 스펠 실드라든가 전멸을 활용한다든가. 지금 낮은 실드는 1차 포탑이 아직 두 개나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워낙 이게 그치 못하기 때문에 저게 풍전등화야. 저거 깨지면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못 잡을 수 없죠. 네, 상대 글로벌 조합이기 때문에 진짜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방술통 올리기 이즈리얼한테 데미지 들어간 거 약하죠. 바로 모란공으로 구해주고요. 네. 만약에 무난하게 1차 타워가 밀린다면은 낮은 실드 쪽에서는 그라가스의 수통 폭발로 뭔가 잡겠다는 거죠. 예상 못했어요. 이거 세총 발사 도발로 투명은 잡히겠는데요. 아, 도발. 오, 바우스 좋았어요. 이건 좀 네. 네네. 세총 발사 쓰기 전에 도발 넣었기 때문에 살죠. 근데 바우스가 없어요. 이건 많아도 뭐 이득 받나 이득 지나가도 뭐 상관없죠. 자, 미드에서 녹턴이 이즈리얼 도착하자마자 쉔 궁타면서 유시합니다. 이건 네, 쉔은 타고 오면 그만이거든요. 이거 강 나와요. 이거 나와요. 충격파까지 잘 피했습니다. 이거 끝이 아니에요. 추격 잘 막았는데 실드 좋아요. 야, 잘 막았습니다. 도차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이즈리얼 우리가 맞죠. 진짜 저런 거 하나하나가 별거 아닙니다만 생존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이즈리얼에겐 올렸으면 죽은 거예요. 자, 이거 한타 바운스 없어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우리는 궁 3개를 뺐으니까. 근데 이게 바운스가 없으면 이즈리얼 뭘로 잡나요? 그리고 기본적인 골드 차이도 있어서 네,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즈리얼 까다롭게 만들어주고 그냥 미드 밀겠다는 판단인 것 같죠? 들어 먹는 것 같거든요? 아, 일단 미드 막는 판단하네요. 먹고 있습니다. 자, 옵니다. 아니, 이즈리얼 잡을 게 너무 없어요. 이즈 포킹이 지금 그라가스 포킹보다 아파요. 이즈리얼 잡으려면 그라가스 포킹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미션이기 때문에 전답이 나왔고요. 아, 오히려 포킹 당하고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즈리얼 아, 충격파 하지만 헤일 이즈리얼 못 오게 하는 용도죠. 저건 그냥 아, 그동안에 다 얻어놓고 오히려 승부를 보고 있어요. 제파 쉔한테 불렸어요. 에크페한테 에크페 쉔 빼는 그만이고요. 쉔 빼는 그만이에요. 쉔 죽어도 그만이에요. 이즈리얼 생각할 때 쉔 죽어도 그만입니다. 지금은 이거 이 정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 드림 가져가고 오히려 넘어가요. 따라가요. 이거 전멸로 들어온 거라. 그렇죠. 이게 예, 아, 플레이 전장의 화신. 이즈리얼 한 번도 안 죽었습니다. 이즈리얼이 노답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은 옵저버가 쫓아가기 버거울 정도로 너무 화려합니다. 움직임이 글로벌 골드 6000골드 차이. 게다가 미드까지 민다면 그 차이는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와, 녹턴이 자크를 떴네요. 녹턴이 자크를 안 무서워해요. 녹턴이 자크를 떠는 김현 장군님 7킬 노데스. 이거 최고의 속상에 나오면은 진짜 감당 안 되거든요. 이즈리얼 지금도 감당이 안 되죠. 딜도 딜입니다만 슬로우 효과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요. 네. 네. 아, 이즈리얼 블루 이즈리얼 너무 힘들어지는데요. 이제 레드 먹고 지방 가고 최고의 속상 돈 모으죠. 보다 순식간에 야, 이거 엇박자로 들어오니까 예측을 못했네요. 세이브 선수가 포탑 상황도 이제 1차 포탑은 다 빈. 낮은 소드가 앞서 나갑니다. 미드는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요. 불러 있어요. 정조준도 금방 돌아옵니다. 이거 못 밀죠. 1초에 큐 한 번이에요. 후. 아, 안정적이 일단 빼네요. 네, 막 정조준이 약간. 네.
어떻게 정확하게 1초 한 번씩 돌아오죠? 문제는 이거 이렇게 잡다가 집에 가서 나오는 최효석 선생님입니다. 쟤는 바텀 밀고 있고요. 궁이 없습니다만 자신감이죠. 지금 어차피 딴 대신님이 갑자기 넘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고. 잡대 이지가 굉장히 재밌죠? 네. 가장 재밌는 타이밍이죠. 미드 이지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크가 리안드리를 어떻게든 내가 딜캐리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한탄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한탄이 맞으세요. 이제 최우석사님 무려 최우석사님까지 이지랄 쿨감도 불러있으면 지금 만 쿨감이고요. 40% 네 어떻게 막나요 진짜. 아이오니 여정아 확정 CC가 없어요. 정시씨 연기로 잡아낼 만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와 자크한테 딜받는 거 보세요. 이 결과적으로 하강선에서 지켜주신 대로 자크가 최고가 센 타이밍에 우리를 못 봐서 네. 결과적으로 이지렬이 더 성장을 잘한.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좀 더 추측을 1경기 상황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봤을 때는 세이브 선수가 좀 다급한 거죠. 내가 뭐 팀에게 어떤 걸 해줘야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내가 좀 더 무난하게 해야 된다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다 보니까는 네. 팀 게임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는 좀 솔랭 게임에 가까운 그런 플레이였거든요. 자크 플레이가 스플릿 푸시 그리고 그런 요구를 자크한테 하지 못할 정도로 실드 팀 자체 전체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아 이것도 집 못 가게. 야 항상 모든 선수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말렸을 때 말수가 적어지죠. 그런 것도 경기에 한 부분이 됩니다. 와, 그거 뭐래요, 그냥. 이거 그냥. 너무 튼튼하니까. 튕겨서 공격 튕겼네, 공격했네요. 충격파를 방금 썼죠. 네. 공포도 네. 공격했기 때문에. 첸 궁이 있어요. 언제나 탈 수 있습니다. 바텀 쪽에서 크라가스와 대치 중 첸. 이게 항상 돌리는 일이라서 이게. 뭐, 궁. 아. 궁 날려서 아쉽네라기보다는 그냥. 아빠 다시 하지. 네. 아, 이 정도 거리 잘 안 맞는구나. 네. 좀 과장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못 잡죠 이즈. 이즈가 템 한 개 남았네요. 자 이쪽에서 계속 대치 중. 급할 것 없는 낮은 소리입니다. 진짜 프레이 이즈리얼은 명품이네요. 이 선수가 데뷔할 때 그레이브즈를 정말 잘한 선수로 유명했었는데 네. 그레이브즈 너프를 먹으니까 이즈리얼로 다시. 근데 그 프레이가 또 트위치로 네 폭이 너무 넓어서 트위치 이즈리얼 케이틀린 뭐 코고모 어떻게 보면 베인 빼고 다 평타 위주 딜링 챔피언 다 할 줄 알죠? 녹턴 너무 세요. 녹턴 하나 잡자고 바운스 승부를 내버렸습니다. 네, 트위치를 가장 먼저 공식 경기에서 보여준 것도 네, 네. 결승에서 그렇죠 깜짝 카드로 사용해서 우승을 차지했던 거기다, 그 경기였죠? 거기다가 또 흡혈 세팅이라는 데뷔시 우와 주키 정조준 알아요. 네네. 하지만 뭐 수통 폭발도 상대가 썼기 때문에 바텀도 밀리고 있고요. 이제 누가 누구를 암살하지 그런 느낌이죠. 아 못 따라가죠. 무라마나 껐다 켰다. 자크가 파란 영향을 먹었네요. 급하죠 자크는 지금. 드래곤. 어 근데 자크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 이거 또 그렇죠. 이니시 타이밍 줍니다 소드한테. 드래곤을 가도 돼. 아 지금 바론을 가도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챈스플릿조차도 지금 마나의 챔피언이 어필로 없다는 거죠. 그라스가 빠지면은 이거 시야 없거든요. 들어갑니다. 와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한번 했거든요. 네. 살아 돌아가고 리신 파고 들었습니다. 야 플레이. 야 피했어요. 또 전멸로. 전서 자 그래도 쏘았어요. 쏘라 마무리 못했습니다. 자 케이틀린 들어오는 거 정조준으로 들어갔어 그렇습니다만 맞고요. 리신이 시간 자체가 떨어지고 있어요. 챈스 걸어 올라오죠. 높아! 저거 승부! 소리가 돼버리는 거 같은데! 승부! 그렇죠! 승부! 아... 아직 이지리아 승부! 그래! 야! 제파! 살았어! 이야! 어그로 끄는 거! 자크! 자크! 어 이거 모르네요! 모르네요! 자크 대박! 아, 야 대박! 박수. 대박이죠 이거는! 더블킬! 자 근데 아! 정말 도박! 이야! 에스포션! 자 근데 좋아요! 와! 오리아나 쉴드! 자! 한성 주먹!
자 저장갓! 포토. 야 전멸! 돌리고요. 전멸 주먹! 전멸 없어요! 쉔 전멸 없어요! 반대로 빠지고 자 다음 도발 얼마 남았나요 지금? 쇼 안 맞고 아래쪽으로 돌아가겠죠? 자 이거 이제 총발사 때문에 이거 빠지고 도발 써야죠? 네 아 이거 죽겠네 근데 결과적으로 테러로 찾아냈죠? 네 남이 등장 자 처형 네 추노 최강 남이 어 이거 인장한 것을 버티고 아 맞췄어요 자 도발 아 죽었네 네 기력이 어? 07? 어 주나요? 이야 야 가져갑니다 야 이번엔 그래도 자크의 디누즈 남류가 네네 네. 물론 자크가 처음부터 있었다면은 하트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방적인 패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지려도 한번 끊어냈고요 네 드래곤도 가져왔고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3000골드로 좁혔어요 아 이게 또 지금 자크가 어? 자 이거 프레이가 먹었네요? 리신이 먹었죠? 네 리신이 아, 먹었습니다 리신 역시 강타 싸움에서는 아 네 마치 강타 썼네요 3000골드로 바짝 쫓아오는 낮은 실드 다시 볼까요 그 장면 야 방금은 충격파 실패하는 거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딱 이게 야 여기서 그라가스가 아 야 이거 송 선수가 전멸 썼었네 앞으로 그라가스 살아 돌아갔고 네 프레이가 자꾸 옆으로 잘 빠졌었고 여기서 사실은 리신이 너무 시간 진짜 많이 끌었죠? 시간 다 끌었어요 앞에서 그렇죠. 여기서 리신이 너무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세 명이 다 리신에게 네 그런 상황이었고 자크가 올 시간 벌어졌고 이게 무리라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자크가 이 비조이동 스킬 나갔는데 네 이 와중에 저를 눌렀어요 네 비조이동 눌렀습니다 그나마 굴포 때문에 오리아나가 오래 버텼죠 네 자 바로 쪽 바로는 사야하네요 이지를 좀 멀어요 근데 이게 녹턴이라서 이게 녹턴이라서 시야가 마지막 보이는... 완치라서 녹턴이라서 아 네 게이트 게이트리즈 먹었어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바로 스트레스요 이지가 죽었고요 이지가 빠지고 바우스 좋아요 자 이지가 뒤늦게 들어옵니다 제일 무서운 듀얼이야 이렇게 제일 무서운데요 어 좋아요 이지가 어 이지가 녹습니다 술통 맞춰놨어요 트리플 이거 좋죠 잡초 일어나 이야 탄탄 선수 자자 저상가 바론 버프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나리신드 야 마무리 글로벌 골드 역전됐어요 글로벌 골드 역전됐습니다 아니 이게 재밌는 건 두 선수 모두 강타가 살아있네 네 그쵸 제파 선수가 네 제파가 먹었어요 헤드샷이 강타봐 쌩쌩가요 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어 이거 피해 굉장히 많이 입힙니다 억제기 밀겠는데요? 이건 에이스 떠가지고 중이죠. 결국에는 자크의 성장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니까 네. 경기가 풀립니다. 네. 또 순간 이지리얼 포커 시간 판단도 굉장히 좋았고요. 아까 이지리얼 행일 한 번 떴는데 술통 맞은 게 대박이었죠. 억지게 밀리네요. 쉴드 살아납니다. 네. 자 가져왔어요. 분위기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억지게 타이밍 이득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계속 말씀드린 게 조합상 지금 그라가스가 슬슬 힘 빠진 타이밍이 됐고 어쨌든 이지를 잡는 방금과 같은 하타가 나오지 않아 이지를 잡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엑스페션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뭔가 이득을 좀 잘 봐야 돼요 지금 이거 KT 얼굴 떠있는 게 네 묘하네요 이지리얼이 한타에 아무런 기여를 못했던 게 컸죠 네 이지리얼은 계속해서 딜을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지리얼 오기도 했구요 이지리얼 이건 이지리얼 봤던 행을 보고 바로 간 판단이 네. 좋았죠 이지리얼 도착했는데 헤일 술통 헤일 때문에 이지리얼이 카이팅할 생각을 못했어요 네 아무것도 못했죠 이지리얼이 네 정성 죽어 야 이러면서 케이틀린이 풀템 됐어요 수호천사까지 나왔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케이틀린이 막 엄청 세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좀 이거 달라졌죠 완전 세죠 이러면 엑스프레션 아래쪽으로 도발 케이틀린이 마무리 어 이거 끝납니다 이러면 이거 위험한데요 쏘도 최대 위기입니다 지금 네 연승 기록이 깨지는 위기죠 이것도 형제 팀에게 네 굉장히 재밌는 구도예요 얘네들 3라운드도 내주지 않았던 나지 소드가
네, 쉴드는 역시 이 경기에 강한가요? 자, 이거 쉔도 없어. 오려나 전멸. 물러나 피했습니다, 전멸로. 근데 어차피 지금 아테네 빌드기 때문에 그라가스 공 금방 돌아가고 오리아나 전멸 없는 거 큽니다. 그렇죠? 우와, 이즈리얼 세긴 세네요. 자, 그런데 이런 포킹도 아파요. 이즈리얼이 세긴 세지만 맞으면 약해요. 타겟팅 되는 순간 약합니다. 그라가스 술통 뽑고 이거 그라가스 술통 돌아오는 게 핵심입니다. 부탁하게 이즈리얼 위험해. 얼마 맞아주고요. 자, 억지게 이거 미거 밀리면 힘들어서 밀었어요. 미거 밀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7초 남았어요. 못 막아요. 밀었습니다. 억지게 밀렸어요. 나진 실드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나진 실드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숙성이 엄청나게 튀었죠. 네, 나진 타임이라기는 상대도 나진이고, 그렇죠,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이거 체력 회복하고 아이템 한번 갖춘 다음에 탑 바로 가야 됩니다. 시간 줄 필요 없어요. 오리아나 전멸 없을 때 밀어붙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즈리얼도 어찌됐든 풀템이 나왔고요. 시간 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한번 정비를 하고, 자, 니신도 거인의 어리띠까지 하나 더 장착을 합니다. 글로벌 골드 차 3000골드. 하지만 억지기 두 개 밀린 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네. 아, 근데 왠지 모르게 푸대 선수가 또 하드캐리 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지금 묘한 느낌 느낌이란 게. 아, 근데 그라가스 지금 템이 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의 찬스인 게 뭐냐면 오리아나가 전멸이 없는데 조녀도 없습니다. 오리아나 완전 그냥 딜템으로 갔거든요. 네, 그렇죠? 이 타이밍에 자크가 오리아나한테 들어가서 오리아나를 죽이든 충격파를 자크가 맞든 그런 구도만 돼도 이거 실드가 엄청 유리해요. 가야죠. 지금은 가야죠. 시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녹턴이라는 어떤 이니시에이터로 네 억제기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빠르게 어쨌든 지금 한타를 끝내면서 이기는 게 네네네 소드에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이걸 만약에 소드가 글로벌 공을 기반으로 라인 두 개 막다가 갑자기 이시 헤어만 스칠 때는 바로 빠진 게 좋아요. 그냥 굳이, 안 싸워지는 게 좋아요. 네,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네, 안 싸워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싸워지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은. 자, 그래도 이즈리얼. 오, 야, 오리아나 총구리 맞았습니다. 자, 근데 모란전의 피바락이라 흡혈 네, 이거 배치기만 안 맞으면 돼요. 자, 라인존이 본진 터져. 꼭 시간만 끄면 됩니다. 본진 터져요.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싸워주면 그만이었는데. 오, 와, 딜은 세요 확실히. 자, 근데 모란검의 피바락이 빨리 흡혈하고 집 막아야죠. 안 싸워주기만 해도 집이 터진 상황이어서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였는데 급한 마음에 악수된 것이 충격파 너무 좋았고. 이거 재판선사 급한 것도 있었고 송선수가 잘 끝냈어요. 아, 그렇죠. 송선수가 심리의 빈틈을 너무 잘 노린 거죠 사실. 잘 끝냈어요 정말. 자,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로 뭐 막았다고 해서 상황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네, 막아야 돼요. 계속 막아야 돼요. 소드가 따라온 거죠. 아직 네. 다 따라온 건 아니에요. 어차피 2차까지 밀었었고. 자, 그래도 억제기 하나 재생성 됐고요. 거기다가 바론 모은 지 좀 시간 돼서 보스를 밀었던 거기 때문에 네. 다음 바론 타이밍도 억제기 압박 때문에 소드는 좀 힘듭니다. 아, 여기서 네. 케이틀이 너무 앞으로 나왔죠? 네. 공 달고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는 라인이었는데 들어왔어요 그냥 자기가. 네, 여기서 수호전이 허무하게 빠지고 오버전도준 그리고 센도 패스도 피한 건 굉장히 좋았죠. 그나마 잘 버텼죠. 네, 패스도 바로 피한 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KT는 전멸로 빠졌어요. 액패가 도발 전멸 했습니다만 바로 정화로 또 풀면서 네 정말 오래 버티고 시간 잘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즈리얼이 그래서 순간 동안 그걸 이즈리얼 마무리. 그리고 음파로 낚았죠. 이 와중에 이 홍선수가 계속해서 이즈리얼에게 네. 소통을 던져줘요. 마크를 잘했죠. 네, 지금도 이것도 근데 결과적으로 낚은 게 돼버렸고요. 네. 양타구도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쉔쿵 있기 때문에 혼자서 바텀 라인 정리하고 있고요. 네. 케이틀린 방금... 스태틱 팔고 유령 무의 풀템입니다. 방금 레드도 이즈가 먹었나요? 그렇죠. 슈로 먹은 것 같죠? 아, 이게 안 맞네요. 이거. 어? 아, 근데 리신 거리가 멀어요. 아, 보라카 리신... 있으면서 네, 리신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포킹에 자크가 진체력이 많이 깎인 상황. 그러면 잘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지금? 소드!
이러면 너무 진짜. 자크 잡히면 안 돼요. 경기 기울어요 이러면은. 자크 잡히면. 자크 잡혀서 좋아. 아 자크 잡혀서 핵심인데. 자, 핵심 딜러 두 명. 혹시 이거 꿍이 시간 끌어야 됩니다. 제야. 꿍이 시간 어떻게든 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 끌기 굉장히 힘든 게 이즈가 들어갔으면 그래서 죽습니다. 그 이즈를 역으로 꿍이. 아 근데 지금은 흡연금방돼요 이거. 네 이게 그니까 뭐라고요 피바락이라 이지가 그나마 싸워봐도 돼요. 라인 상황이 좋은게 희망이거든요 실드 입장에서는. 근데 그나마 그 라인도 망한 라인이에요. 정조준으로 탑 한번 정리해주고 기석의 스틸 같은게 아니면은 어? 어? 미신? 자 오히려 그냥 딜 중지. 강타 싸움 못 냈겠다. 네 싸우죠. 그냥 강타 쓸 필요 없다. 죽이면 된다. 죽여버리죠. 잡았죠. 강타 변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리셋 안 됐어요. 리셋 안 됐어요. 어찌됐든 시간 잘 끌었으니까 억제기 또 밀어요. 아 네 먹을만해요. 막을만해요. 막을만해요. 이거 막을만한 라인인 것 같은데요. 그니까 꿈 선수가 여기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끌어야 돼. 조금이라도 잘 끌어. 만없어요. 만없어요. 근데 쉐인 시간 진짜 쉐인이. 잘 끌고 있어요. 쉐인이 집에 갔어요. 쉐인이. 자 이거 바텀부터 밀어. 네 쉐인이 이거 막을만한 것 같은데요. 미드 바텀 침묵하게 해야 돼요. 침묵하게 해야 돼요. 손톱으로 계속. 아, 어, 한번 움찔했어요. 왓츠. 네네네. 어 이거 오히려 아! 오히려 죽였다! 아! 본인은 강제로 집으로 갔어. 막을만한 것 같은. 애매해요.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아스라스라요. 애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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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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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쉴드 가능성 있어요. 이거 쉴드 가능성 있어요.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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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러면 그라가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공의 죽음이 가치가 있죠. 이러면 그라가스 죽은 게 이득이죠. 와 이거는 와시터가 판단 미스를 한 겁니다. 집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발을 번쩍 뜨는 세이브. 이게 재밌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바론 버프 때문에 낮은 실드를 압박하지 못하고요. 네네. 그냥 바론 버프를 빼는 용도로 억지게 밀었다. 시간 벌었다. 그 정도. 근데 지금 실드가 생각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소드가 녹턴 쉔 이용해서 미드 봇 쭉 밀면서 실드 본진 근처로 오면 그 실드 입장에서 최악이거든요. 네. 그거 막다가 바론 버프와 화력 차이로 밀리면서 게임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쉴드를 어찌됐든 필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 이기거나 이번 경기 만약 지게 된다면 이거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남이 있는 미카엘에도 관이 갔어요. 쉴드는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바론 먹힌 거 억쟁이랑 교환하자. 어? 욕심 부려요? 네 한 5분 정도 5분 정도는 그냥 시간 주는 게 우리가 이 타이밍 그냥 버리면 그러니까, 안 된다. 야, 여기까지 나와요. 싸움은 안 좋은데요. 싸움 좋은 게 없어. 주저파 삭제됐어요. 아, 싸움 남이 삭제. 사랑이 누군가요? 아래쪽 자크. 자크도 오셨고요. 자크 좀. 자크 여기서 왜 빠라빠라하지마. 패시브 없어요. 빠집니다. 바우스 허벌 날렸어요. 자 미신이 탑밀고요. 근데 여기서 또 시간 끌면은 그니까 쉴드가 싸우면은 진다는 거 알면서도 나간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집 근처에서 싸워야 된다. 네, 집 근처에서 싸우면 끝나니까 게임이. 자 근데 그 와중에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결과적으로 이거 시간 잘 끈 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한 명만 죽었으면 이거 잘 끈 거죠. 그가 좀 피해 없어서 그나마 그거 죽은 것이 남이라는 점. 네. 이 자크가 죽었으면 모르는 건데 자크가 살아가가지고 막을만 하죠. 자크 죽었으면 게임 끝나. 자크 죽으면 뭐 쉔이 막아주고 나머지 밀면 되는 거죠. 사실 자크가 지금 제일 까다롭거든요. 네, 쉔이 지금 뭐라는 겁니다. 민영이 막아만 합니다. 쉔도 지금 이제 와서 쉔 녹턴이 신의 픽이 돼버리는 게 네, 글로벌 궁으로 네, 글로벌 궁으로 그러니까 실드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이니시에이팅 거리를 안 주면서 적이 라인 관리를 못하게 만드는 건데 실드 입장에서 그거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미드는 녹턴, 탑은 아, 바텀은 쉔이 이러면 그만인 상황이라서 자, 양팀 모두 거의 뭐 풀템이에요. 네. 서포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라이너들이 풀템입니다. 아, 네. 풀템전 때 리신과 자, 그라가서 조금 힘이 빠진다는 게 자, 지금 이게 조금 네, 아쉽죠. 네. 녹턴이 그냥 벤시의 장막 가버렸어. 스킬 하나. 이거 녹턴도 괴물이거든요. 풀템전 가면. 하고 들렸다는 거예요, 그냥. 네. 상대 스킬 무시하고. 오리아나 조냐가 나왔다는 거. 네. 그 녹턴 기본적으로 챔피언 설계가 캐리형 그렇죠. 정글러예요. AD 캐리입니다, 원래. 네, 원래 캐리예요, 이 챔피언은. 템빠를 잘 봤습니다. 게다가 쉔도 보란검. 쉔 보란검 이건 도망가지 말라는 의미죠. 뭐 케이트니 같은 거. 쉴드는 지금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 딱 하나예요. 오지마 오지마. 이거 독재기 재생성된 후가 좀 걱정인데요. 네, 근데 오지마 오지마도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억지기 나오고 나면 주도권 다시 넘어갑니다. 이거 지금 무서워요. 와, 쉴드 이 시대 CS 500개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네. 쉴드가 지금 와드
라인을 다 제거당했기 때문에 내 반라인에서도 우리 물릴 수 있어라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지금 드래곤은 뭐 네, 의미가 없고요. 이 타이밍에 사실 뭐 글로벌골드 차이도 크게 의미 없어요. 네, 실제로 실드가 함부로 못 들어가고 자,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시 걸만한 게 없어요 지금. 아 이거 네. 이지리얼 끊으면 사실은 대박인데 말이 쉽죠. 이지리얼 끊으면 게임이 끝나겠죠. 쉔? 쉔? 쉔. 아 근데 쉔도 너무 무리한 부분은 이게 네. 넥스펜 선수도 아까 경험이 한번 있으니까는 그냥 바로 빠져버리네요. 네. 아, 자크 진짜 큽니다. 네. 아 저런 거 괴롭죠. 와. 충도가 스킬 충도가 말도 안 되네요. 자 이제 압박합니다. 압박을 해도 이게 체니 바텀. 네 불안 압박이에요. 기회 아직도 누리고 있고요. 쉔녹턴이나 이 압박을 해도 좋은 압박이 아니에요. 쉔이 뭐 바텀 한번 밀고 미드 한번 밀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주고 녹턴이 시도 자식들 이니시에이트 하기 위해서 저 공 때문에 케이틀이 못 가요 타워 근처에. 이거 실드가 제일 좋은 거 대체해주다가 상대 이니시 거는 거 한 번 잘 빠져주고 네. 시간 번 다음에 궁 빼고 그 다음 다시 압박하는 거. 그렇죠. 술통으로는 지금 끌어올 필요가 없이 튕겨내야 됩니다. 네. 버텨야 돼요 실드는. 진짜 소드 대 실드 싸움이에요 지금은. 진영 자체가 소드 진영 쪽이지만은 네. 실드는 막고 소드는 뚫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 스킬 빼내는 게 실드는 제일 중요합니다. 억지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칼과 방패 마지막 간사. 야. 잠시만요. 쉔 넘어요. 쉔 넘어요. 플라스 쉔 안 돼요. 이지리. 다 물었어요. 아, 이지리야! 이지리였어! 너무 알렸어! 어, 제파! 제파! 이거 쳤습니다! 제파 쳤습니다! 제파가 잘 버티고 있죠? 제파 안 좋습니다! 자, 이제 그냥 잘 버티고 있고요! 이거 실드 네. 좋아요! 실드 좋아요! 디타인의 케이틀링이! 이거 실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지리야! 야! 생존한 제파! 이즈리얼이 케이틀링 잡으려고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크와 함께 그냥 녹여버렸죠. 여기서 자 경기 끝낼 수가 있나요? 자 쉔이 올라오고 독턴도 살아있는 상황. 오리아나 이즈 없으면은 케이틀링 마크가 안 되죠. 이거에서 경기 끝내겠는데요. 와 야, 정화 이거 정화의 미카엘의 도가니. 이게 쉔목형이 대역전! 이거 실드가 이기네요. 쉔목형이 케이틀이 물었는데 케이틀이 살아가네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낮은 실드가 낮은 소드를 현지 끝에 53번의 현지 끝에 잡아내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멋진 경기였습니다. 제팔 캐리죠. 아 마지막에 이즈리어이 그 제팔을 잡기 위해 깊숙이 네. 들어간 것이 네. 그래서 그것을 순간적으로 캐치해서 이즈리어 순간적으로 녹여버린 것이 네. 결국 한타의 핵심이었네요. 들어간 게 이즈리얼이 무리인 건 맞지만은 이즈리얼이 왜 들어가게 됐냐면은 제파가 말도 안 되게 오래 버텼고 그 바탕에는 정화와 미카엘의 도가니 그리고 상대의 그런 유니시팅을 예측한 훌륭한 무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중간중간 정말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또 그라가스의 시간 한번 끌어준 것이 네. 억지 두 개를 밀게 만든 것이 또 신의 한 수가 되었고요. 네. 제파가 정말 잘해준 거는 애초에 쉔이 모란검했단 말이죠. 모란검도 쉔이 물었는데 그거 잘 살아간 게 대박이었죠. 네,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소드 대 실드 칼과 방패를 싸우면서 방패가 한번 버티면서 네. 승리를 가져갔네요. 자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지 실드 어떻게 보면 2대0이 됐다라면 굉장히 힘든 네. 그런 경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1대1 동점이 됐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 양 형제팀의 세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어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4강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